5%대 저축보험 쏟아지는데 가입해도 될까요? 생명보험사들이 고금리 저축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. 4~5%대 달하는 저축보험은 3%대 은행 예적금 상품에 비해 고금리를 적용하는데 해야 되냐? 5% 공시율이 고정형이면은 좋죠. 옛날에 90년대 확정금리 6%, 8% 이렇게 팔았었는데, 이거는 미끼입니다. 5%에 팔고 좀 있다가 떨어져요. 그리고 5%로 다시 올라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. 지금 고금리로 금리가 기준금리가 4%다, 5%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또 추세가 또올 거거든요. 그러면은 얘네들은 더 빠르게 내립니다. 저기 은행처럼 대출금리는 조금 내리거나 올린 상태를 유지하고 예금금리는 내리는 것처럼. 그렇게 되면 또 10년 납입을 해도 10년 뒤에 원금이 1,000만 원인데 1,000만 원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10년 뒤에 원금 회복이 100%라고 해도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떨어지게 되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.